가자.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킬리만자로 산 오피스입니다. 여기는 해발 고도 2000m이고 저희는 3500m까지 올라가서 산장을 하고 다음날 내려오게 됩니다.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세계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며 We are continuing with킬리만자로는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여 뭐 등반하기 힘든 산이라고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등반하는데 등산화가 필요하고 폴대가 필요하고 전문 산악 장비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도 간단하게 추리닝 바지와 운동화 이렇게 세팅을 하고서 현재 등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현재 2700m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 고지가 높아서 그런지 산소가 부족해서 올라가는데 많이 힘이 듭니다. 아, 좀 더 힘내서 정상까지, 아니, 캠프까지 무사히 도착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이 나무에 보이는 이 표시는 그 여기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는 산악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다닌다고 합니다. 선 도트 아프리카의 흙이라서, 그리고 여기 킬리만자로가 산이 지대가 높은 곳이어서 흙이 한국의 흙하고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요. 꼭 지리산 흙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올라오면서 고산병 때문에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고산병에 대한 문제는 괜한 그 우려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에 올라오기 전까지 포터들과 함께 올라갔던 산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그 포터들과 함께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포터들과 갈 때만 하더라도 포터들은 뭐 별 힘이 들지 않고 이렇게 수월하게 산을 올라갈 줄 알았는데, 포터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좀 뭐랄까요, 안쓰럽다고 해야 될까요? 포터들과 함께 저희가 물건들도 서로 나눠 들면서 함께 올라가야 서로가 이제 정상에 올라갔을 때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민 가수 조용필의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표범이 나와서 킬리만자로를 뛰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킬리만자로가 정말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산이나 한라산처럼 이렇게 길들이 잘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킬리만자로는 물이 하도 깨끗해서 탄자니아에서도 킬리만자로라는 브랜드의 물이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아, 매우 시원합니다. 이게 아마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이겠죠? 이 식물이 여기 나무들에 걸터져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냄새를 맡아보면 플룸새가 향기롭게 나면서 킬리만자로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뭐 한 거야? 아, 지금 포터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그 포터가 들고 있는 짐 좀 빼서
저한테 제가 들고 가려고 합니다. 빙고? 네. Have some snack. Thank you. It's my pleasure. 뭐 준 거야? 아, 예. 포터도 힘들어가는 것 같아서 에너지 섭취를 위해서 좀 과자 좀 주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빨리 킬리만자로 마냐라 산장, 킬리만자로에 있는 첫 번째 산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올라오는 길이 만만치는 않았지만 걸을 때는 많이 더웠고 쉴 때는 또 굉장히 시원하고 사실 공기가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는 사실 그런 공기라서 굉장히 상큼하고 일단 땀을 많이 흘리고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기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현재 시간 7시 30분이 넘었습니다. 넘어서 어두워서 이렇게 오는데 대원들과 우리 포터들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 합심해서 서로 힘을 모아 합쳐주면서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오는 동안 매우 힘들었지만 도착하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과 제가 사는 도시 청주에서는 맛볼 수 없는 3000m 이상의 고지에서 맛보는 공기는 정말 매우 상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단한 하루를 끝마치고 이제 우리 팀원들 산장에 들어가서 잠시 쉬다가 이제 포터들이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터들이 저녁 준비가 다 됐을 때 다시 불러 온다고 하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 팀원들 모두 손을 깨끗이 씻고 저녁을 먹게끔 포터들이 이렇게 정성스레 따뜻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we used to step on a country. What? I know country, but yeah. What do you call when you store food covers? We're writing. Yeah, it just sticks. Bollocks. Sorry. You think it? Okay. Like this. Ah, okay. Thank you. 이거 먹는 거? 이게 땡이야? 네. 손 쳐. 떠봐. 아, 떠보라고? 이게 흔들린다니까? 맛이 어때요? 어때? 괜찮은데? 어떤 맛이? 냄새 안 나? 냄새 안 나는데? 냄새 안 나냐고? 그 한국 수프하고 조금 비슷해. 조금. 그거 좀 주세요. 그냥 뭘 먹네. 아니 감자인가? 바나나 같은데? 아니 감자인가?